자, 이어서 14번째, 1과목 마지막입니다. 그룹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웨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업무에 있어서 어떤 특정 그룹, 어떤 프로젝트 내에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걸 우리 그룹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회사 내에서 전체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메신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전자결제 시스템이 연결돼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그룹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룹웨어 시스템의 개념에는 근거리 통신망 등으로 연결된 컴퓨터로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신속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행하는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집합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룹 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뭐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업 내에서 업무에 활용되는 전자결제, 전자우편, 게시판 이런 여러 사람이 공통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뭐 저희도 규모가 작지만 뭐 네이버에서 웍스라고 하는 그룹웨어를 제공을 합니다. 무료로. 그래서 소규모 기업을 위해서 아니면 뭐 대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비싼 제품을 쓰지만 작은 회사에서는 이렇게 뭐 구글에서는 뭐 구글 톡슨가 아무튼 구글 웨어인가 아무튼 해가지고 얘네도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그룹 웨어도 있다. 저희는 뭐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동 작업이나 공동 목표로에 참여하는 다양한 작업 그룹을 지원하는 응용 시스템이고, 협동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는 시스템의 통칭이다. 컴퓨터 지원 협동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이고, 사람 간 프로세스 생산성과 기능성을 증진시키는 컴퓨터로 중재되는 시스템이다. 자, 그룹웨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는 우선 첫 번째 네트워크 요소와 서버 요소, 클라이언트 요소가 있다.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룹웨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서 네트워크 요소, 서버 요소, 클라이언트 요소. 우선은 네트워크, 이게 그룹 에어를 하려면, 그룹이 연결되려면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겠고, 그 중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서버와 일반 사용자들이 정보를 받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연결을 담당하고, 주로 군의 통신망이 뭐예요? 랜이죠. 이런 것으로 연결된다.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 모듈과 네트워크 모듈이 있다. 그랬고, 서버 측에는 주로 클라이언트 측에서 요구한 기능을 처리하는 모듈들과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담당하는 이러한 모듈로 이루어진다. 클라이언트 요소는 서버에게 의뢰한 작업 결과를 받아서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서버는 서브. 뭔가 주는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고객이죠. 자료를 받는 게 됩니다. 나머지 나중에 또 이제 이 서버 클라이언트에 대한 것은 사 과목에 가서 정보통신 개론에서 또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워크플로우 딱 단어를 보니까 이 일의 흐름 그런 거죠. 그래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나 활동을 플로우 차트처럼 시스템한 그룹웨어를 말한대요. 이것도 또 학문이 별도로 있어요. 대단히 큰 학문인데, 저 학교 다닐 때그 통신 교수님이 이 워크플로우 쪽에서는 국내에서 좀 알아주는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가지신 분이어서 그 외주도 많이 받고 하더라고요. 어떤 특정 기업에서, 야, 우리 회사 업무, 워크플로우를 좀 분석해서 적절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줄래? 뭐 이런 것들을 좀 받기도 하더라고요. 얘네는 이미, 이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하나하나 흐름으로 파악해서 경영 활동을 개선하는데, 사용한다. 그룹웨어의 특징에는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거, 구성원들 간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전자우편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공동작업이나 공동목표에 참여하는 다양한 작업그룹을 지원한다.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많이 구현되고, 비즈니스 규칙이나 작업자들의 역할에 따라 그룹의 업무 처리 흐름을 자동화하는 워크플로우 기능이 있다. 자, 그룹웨어의 기능에는 기본 기능, 문서 작성이나 이미지 작성, 정보 공유,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컴퓨터 회의, 프로젝트 관리, 팀 구축 지원 및 기술, 스케줄링, 워크플로우 기능, 흐름 관리 기능, 시스템 관리 기능,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다음에 이제 인프라넷이라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워크플로우랑 연관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프라넷이라는 것 내에서 여러분들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그룹웨어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인프라넷이라고 하는 거는 딱 보니까 인프라 스트럭처.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다 그래서 인트라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그룹웨어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인트라넷 안에 그룹웨어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업무에 흐름을 좀 좋게, 빠르게,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트라넷은 회사 내, 어떤 그룹 내에 그 한정된 정보만, 그 사람들만 볼수 있는 그 한정된 구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웨어처럼, 이렇게 좀 한정돼 있는 공간에서만 쓸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 VPN이라고 하는, 나중에 또 배우게 됩니다. 예, 가상사설망인데,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트라넷은 그 회사의 기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상사설망, 사설망이라고 하는 거는 전용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상으로 나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삼성이나 LG의 직원분들이 해외 출장을 간다, 그러면, 그 사내망에 해외에서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근데 그건 극비. 이런 것을 외국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인트라넷이라고 하고요. 야, 요거랑 이제 비슷한 게 이제 익스트라넷인데, 인트라넷은 이 그룹 내에 있는, 즉,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뭐 얘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다니는 직원들만 볼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인트라넷이라고 하고요. 예, 삼성에서 보면, 제가 어제 TV를 보니까 그 스마트폰에 보면 곡면 LCD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모서리가 라운딩 처리되는 이러한 LCD가 나오던데, 액정 유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삼성 기술이 아니고 그 중소기업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이거를 개발을 해서 나온 회사가 뭐, 잠깐 소개가 되는 걸 봤는데, 그러면은 이 회사, 뭐, 대호테크라든가? 뭐,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회사는 얘네하고 협업을 하잖아요. 협업을 하면, 야, 이번에 갤럭시 10을 만들자. 갤럭시 10을 만들자. 근데 얘도, 우리 이제 곡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쁘게 한번 라운딩 처리하는, 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야, 니네 대호테크야. 니네 요런 거좀 이렇게 만들어 줄래?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갤럭시 10 만드는 거는, 이게 XY 사이즈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어느 위치에 카메라가 들어가고, 어느 위치에 버튼이 들어갈 거니까, 니네가 이거에 맞춰서 좀 디자인을 좀 해줄래? 라고 해서 어느 일부 정도의 정보를 얘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가지고 인트라넷의 일부분이잖아요. 이 갤럭시 10에 대한 프로젝트가. 그러면 일부분을 얘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익스트라넷이에요. 자, 익스트라라는 게 뭐예요? 익스트라, 바깥쪽, 외부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업체와 협업을 할때 쓰이는 것이 바로 익스트라넷이 된다. 그래서 인트라넷은 어떤 그 회사에 접근 권한이 있는 그 회사 직원들만 볼수 있는 내용이고, 익스트라넷은 그중에 일부를 우리 거래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다. 한번 읽어보죠. 뭐 인터넷 기술 등을 이용해서 조직 내부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차세대 정보 기술로 빨리 전환할 수 있으며 조직 내 외부의 정보를 결합하기 쉽다는 장점과 기회를 제공한다. 요즘에는 모바일 웍스라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를 이 그룹웨어에 연결을 해서 앱을 같이 만들어줍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그룹웨어라는 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 인트라넷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만들 때, 뭐,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재고 제품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면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아니? 뭐, 두목랩도 기본 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요런 것들은 가능하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뭐, 쉽다는 장점과 기회를 제공한다.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속한 기업의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보완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겠죠. 자, 익스트라넷은 인트라넷의 확장 개념으로 고객 및 협력 업체와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기업의 내부 통신 시스템이 인트라넷에 이들을 포함시킨 통신 구조래요.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서 반응이 리얼타임으로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의견을 품질 향상에 즉시 반영할 수 있고 제품 개발 속도로 가속할 수가 있다. 네트워크가 사용자 전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 발신자와 수신자가 가능한 한 각기 가까이 있어서 전자적 인위적 여과가 없어야 하고 개인은 좋은 정보라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이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대요. 웹, 인터넷, 그룹웨어,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등네 가지 기술에 의존을 한다. 뭐 SNS라는 건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는 페이스북 아니면은 뭐 카카오 스토리 또뭐 있죠? 트위터? 트위터는 뭐 망해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뭐 없어질 수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 보면은
싸이월드. 이게 다 이제 SNS가 되겠죠.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친구 중에, 그 친구들 중에 이제 외국에 가서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외국에 있다는 생각이 안 들죠. 막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그 놈들의 그 어떤 생활을 SNS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아, 야, 오늘은 뭐 했어? 하고 사진 찍어 올리면, 아, 저놈 이러고 지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SNS가 없을 때는 우리 옆집 사는 친구를 1년에 한번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아, 얘가 어떻게 사는 거야? 라는 궁금증. 근데 또 시간이 잘안 맞으니까 보러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 SNS를 통해서 어떤 인맥 관리를 할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소식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뭐 종류가 있죠. 트위터, 페이스북, 사이드 월드, 마이스페이스, 링크드인, 비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트위터는 지금 뭐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조만간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는 140자 이내 단문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이트다. 트위터 이게 짹짹짹짹 이게 트위터잖아요. 트윗트윗트윗 제잘거리는 일상의 작은 이야기들을 그때그때 짧게 올릴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요즘에는 뭐 중국에서 쓰는 그 웨이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인가? 아, 저는 안 쓰는데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많이들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차세대 정보 기술로 빨리 전환할 수 있으며, 조직 내외부의 정보를 결합하기 쉽다는 장점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정보의 보안 문제가 있다. 인트라넷이네요. 다음 중 그룹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협동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는 시스템 통칭이고 컴퓨터 지원 협동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이고 클라이언트를 사용자 단말기로 하고 서버를 호스트 컴퓨터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은 네트워크 구조인데 이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라고 하는 그룹웨어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그런 모델이 됩니다. 사람 간의 프로세스 생산성과 기능성을 증진하는 컴퓨터로 증제되는 시스템이다. 다음 중 문서 이미지 관리 시스템 기반으로 발전된 그룹웨어는 그랬는데요. 문서 이미지 관리래요. 그래서 얘네는 예, 워크플로우가 됩니다. 워크플로우. 자, 인트라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을 사용하면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인터넷 기술 등을 이용을 해서 조직 내부의 업무를 통합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통신망이나 통신 환경의 일종이다. 조직 내외부의 정보를 결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랬는데 통신망이나 통신 환경 이게 조금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과 비슷한 내용이고 통신망이나 통신 환경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 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역. 그지? 예. 그래서 얘는 3번이 또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1과목이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2과목을 보게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과목은 좀 내용이 광범위하고 새로운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뭐 기술적인 내용은 최신 정보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신 쪽에 대한 그런 상식을 묻는 문제들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트위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SNS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신문 기사를 좀 보는 관심을 갖는 그런 수험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만 포털 사이트 보면은 그 뉴스 기사가 있잖아요. 뭐 경제 뭐 그다음에 뭐 사회 IT 이렇게 있으면 IT 가끔 눌러서 아 요즘에 나오는 용어들은 뭐가 있는지도 좀 살펴보시면 시험 보시는데 혹은 이제 상식을 쌓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